자, 여러분, 성당 방금 도착했습니다. 차 못 차네요. 새 차인데요, 새 차. 짜라따라따. 뭐, 조금만 좀 살펴볼게. 우리 저거 뭐야? 예. 두 달 됐나? 예. 한 달 조금 남았을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 좋았던 점. 과장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자 여러분, 자 지금 성남 갑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연락 오신 분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견적은 내어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판매하시는 분 입장이다 보니까 단돈 얼마라도 더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차적으로 견적을 내어드렸고 몇 군데 업체 더 그렇게 알아보시다가 디젤트럭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디젤트럭 당첨 박수. 자 이거 왜 가냐. 자, 1톤 냉동 탑 차량입니다. 자, 작년에 신차로 뽑으셨고 영업용 넘버는 저희한테 구매를 하셨습니다. 요 차는 이제 왜 판매를 하시냐면은, 자, 요 차 정리하시고 이분은 큰 차로 올라가실 거고요. 23년식의 1톤 냉동 탑 차량입니다. 요즘 진짜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디젤 트럭에서 매입해서 전시해 놓을 테니까 1톤 냉동 차량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신차급입니다. 자, 일단 성남 가서 어떤 차량인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남으로 고! 고! 자, 여러분, 성남 방금 도착했습니다. 차 못 차네요. 새 차인데요, 새 차. 짜라따라따. 뭐 좀만 좀 살펴볼게. 그럼 작년에 뽑은 거라 뭐 별 것 계속 외가 뭐 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저 뭐야? 예. 두 달 됐나? 예. 한 달 조금 남았을 거예요. 이게 타임벨트랑 예. 또 서비스 기간 끝나기 전에 예. 공장 들어가서 다 갈았어요. 아. 타임벨트도 갈았어요? 예. 타임벨트랑 예. 그 안에 보통 같은 거 서비스 기간 끝나기 전에 예. 딱 들어가서 수리해놓고 내가 다 쳐버려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네, 슬라이딩. 네. 1톤 냉동입니다, 여러분. 안에 칸막이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23년식 주행거리는 38,000km. 자세한 거는 여기 지금 협소해서 차를 자세히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차 끌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차에 있던 거, 차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넣어놓을게요. 예. 서류 좀 주시겠어요? 예. 어, 이거는 실물 어디 있어요? 있는데? 예. 짜라짜라짠. 차는 바로 가져가시나요? 예, 바로 가져가서 저희 가서 새 차랑 다시 한번 볼 때는 광택을 한번 좀 내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전시장 입고 시켜놓을 거예요. 큰 차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모든 차? 윙바디로요. 뭐 긴 것들은 그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CJ 들어갈 거면은 뭐 거기는 10m 넘는 것 차일 텐데요. 10개짜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괜찮 여유 있어요. 자,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특약으로는 이제 유가보조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본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명의이전 전까지 사업자 보험, 허가증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재발급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서강 전화번호 주소. 이거 보장 주십시오. 그 사업자 취소 같은 건 언제쯤 되나요? 다 끝난 다음에요. 다 끝난 다음에? 네, 다 끝난 다음에.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 빨리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성남에서 1톤 냉동탑차, 요거, 영업용 넘버 포함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요 차는 이제 23년식 작년 차량입니다. 23년식의 주행거리는 3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신차급이나 다름없죠. 디젤 차들, 진짜, 이런 신차급 차량들 귀합니다. 자, 요거, 저희 디젤 트럭으로 입고시켜서 깨끗하게 세차 싹 해서 전시해 놓을 테니까 냉동탑 차랑 영업용 넘버랑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남에서 요거 매입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